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아현동에 있는 국사모, 예, 국사모에서 경기민요 열심히 배우고 계신 윤재열님 만나 뵙습니다. 반갑습니다, 윤재열님. 아, 예, 예. 아, 안녕하세요.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예. 아주 목소리가 평소에도 예. 참 좋다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? 글쎄, 뭐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예. 그 아나운서 지망생이었었어요.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그 옛날 스피커 있잖아요. 거기다 대고 이제 신문을 쫙 읽으면 그렇게 멋지더라고요. 그 우리 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네, 네. 근데 그분을 따라서 저도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좀 멋지게 내야 되겠다. 네, 네. 그래갖고 야, 이 목소리가 좋으면 남자로서의 매력이 있는데 그래서 저 굉장히 그걸 초등학교 때 그걸 아셨어요? 그러니까 아나운서라고 이제 그 저 잘 모르는데 그분이 또 그렇게 선생님이 하시니까 시범으로 예, 그 옛날 그 스피커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스피커 거기다 대고 그 저기를 읽는데 신문을 읽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감동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지금 들려주고 있는 우리 윤재열님 목소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져진 내공에 의한 목소리군요. 그렇죠.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그 전교 그 맨 앞에서 하는 그 구령하는 거 있잖아요. 예, 예. 자리요! 그거를 제가 했어요. 예. 예? 교장 선생님께 경례! 그리고 있잖아요. 그거를 해야 되니까 쩌렁쩌렁 했죠. 아무튼. 예. 아이고, 예. 아이고, 알겠습니다. 예. 창국사 회원가입은 하셨어요? 아유, 그저 제가 그 국악방송을 듣다 예, 보니까 국악방송, 예. 그 오후 2시 반 못 되면 창국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래갖고 예. 제가 야, 저기 뭐 하는 데인가 그래서 네네네. 제가 뒤져갖고 가입했습니다. 아, 그래요. 예, 예. 제가 잘 찾아왔군요. 번지수 예, 안 틀리고요. 예. 우리 윤재열님께서는 지금 직장은 어느 직장 쪽이신가요? 예, 저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라고 예, 예. 그 이제 지금 도시화가 돼갖고 저 그 굉장히 그 가스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, 예. 그렇죠. 그래서 그 가스를 공급해 주는데 저희 네. 이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평소 우리 국악에 대해서는 그러면 목소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공을 쌓은 목소리고 네. 우리 국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제부터 좀 생각이 있었나요?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모내기를 하고 네. 또 그다음에 정월에 그 이제 꽹과리 치면서 그렇죠.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 저 올농사 잘 되라고 기원제를 네. 하잖아요. 네네. 그랬을 때 그 호적 소리. 그때는 저희들은 뭐 호적이라고 그랬거든요. 네. 그거 만지고 그냥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. 이놈 새끼들 누가 막 이거 네. 만졌어요. 막 네. 그래갖고 네. 한번 불어보려고. 그 소리가 그냥 차랑차랑 들리는데 그 소리만 나면 쫓아갔었어요. 그때 이제 저 농악 저 소리 뭐 장구 소리도 나고 꽹과리 소리도 나지만 그렇죠, 그렇죠. 그 호적 소리에 빠졌었죠. 장터에 구시판이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도 또 저희 들리고 그랬죠. 고향이 해변가라서 네. 그 성황당이 있어요. 지금도 문화재로 지금 있어요. 고향이 어느 쪽이세요? 저 안산시 성곡동이라고요. 예, 지금은 도시화가 되고 공장이 다 들어섰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거기가 이렇게 그 성황당이 있어갖고 그 저희들 그 해안가 문화가 아주 예. 그래서 이북 만신 네, 네. 또 그다음에 또 풍어제 올리고 예, 막 그러잖아요. 전라도의 또 무당도 또 네, 네, 거쳐가는 네. 아주 그 중요한 그 중간 허리에 있었습니다. 저희 맞아요. 고향이 예. 네. 그래서 그 무속 그쪽에 그분들 뭐 그 굿하는데도 많이 예 네. 많이 접해보고 그랬었어요. 어릴 때부터 그런 다양한 체험, 호기심 예. 그런 게 있었군요. 예. 근데 정식으로 그러면 우리 경기창 좋아하게 된 배경은 언제쯤부터 경기창 좋아하게 됐어요? 저는 이제 그 쭉 그렇게 이제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입문을 못했었죠. 못했었고 하다가 회사 이제 그 MT를 갔어요. 후배들하고 가서 MT를 갔는데 저녁에 이제 술을 한잔 하고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래할 기회가 있어갖고. 아, 지금 이제 그 마이크 잡았죠. 네, 트로트를 그냥 또 네. 한번 쫙 뽑았어요. 네. 그랬더니 아니 그 저 한 30명이 그냥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그 중에 한 후배가 네. 선배, 네. 저희 저 4~5년 뒤에 우리 저 어머니 저 칠순이신데 네. 꼭 내려와서 좀 노래 좀 한번 해주십시오. 초대 가수. 네, 네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나 진짜야? 야, 진짜 간다. 이렇게. 걱정 마세요, 오세요. 그 친구 저 후배가 상주였었는데 네.
그 노래가 마음에 들었었던 거예요. 그래갖고 아 그 뒤부터 이제 그 가서는 그 그 저 트로트 하나만 해야 됩니까? 아니야 또 딴 것도 할 수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야 뭘 할까? 그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아 이게 진짜 이게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생각했던 네. 국악을 한번 해보자. 아. 국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그래도 내가 경기도 사람이니까 네. 경기 민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각 교습소를 찾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후배 집안에 미리 예약받은 걸 네. 그 준비하려고 네. 트로트는 이미 됐고 그렇죠. 근데 경기창이 안 되니까 경기창을 넣어차 그렇죠. 해가지고 네. 지금부터 배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? 아유. 아. 가야죠. 가서 못 떨어지게 한번 또 불러주고 와야죠. 네. 그래서 이제 경기창 배우셨는데 네.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금만 네. 맛보기만 좀 보여주세요. 미리 그렇죠. 여기서 경기 미저의 대표적인 네네. 창부타령을 제가 아유 좋습니다. 예예 예, 예. 예. 우리 윤진님께서 예. 창부타령 잠깐 한 소절 불러주시겠답니다. 네 예.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예 예, 예. 예. 지금 아니 놓치는 못하리라 사랑 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알다 가도 모를 사랑 있다 가도 속는 사랑 오목초목 알뜰 사랑 알칵 달칵 싸움 사랑 무얼 삼경 깊은 사랑 공산야월 달 밝은데 이별을 한님 그린 사랑 이내 간장을 다 녹이고 지긋지긋이 했던 사랑 남의 정만 뺏어가고 줄 줄 모르는 얄미운 사랑 이 사랑 저 사랑 다 버리고 아무도 몰래 호저씨 만나 속은 은근 사랑 얼씨구나 좋다 내 사랑이지 사랑 사랑 참 사랑아 얼씨구요 잘하셨습니다 듣기 예. 괜찮으셨습니까? 아, 정말로 대단하시네 어떤 분한테 배우셨는지 아 예 여기 저 국악을 사랑하는 모임 국사모의 네. 우리 저 경기민요 선생님 김영숙 선생님이었습니다. 아, 그러셨군요. 예, 예. 지금 들어봐도 아마 환갑집 가셔도 되겠습니다. 아유 조금 더 갈고 닦을 것 같고요. 좀 더 해서 가야지. 앞으로 한 2년 반 남았어요. 2년 반 정도 더 닦으시려고. 예, 그렇죠. 그래서 그다음에 가서 그럼 전공하신 분들이.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또 길이 아이고, 있으니까. 세상에. 예, 예, 예. 예. 저는 그럼요. 예, 저는 또 뭐 순수한 아마추어로서 그렇죠. 네. 그 동네에서 또 제 또 소리 듣고 예. 또 초청해 주면 또 그 동네 또 가요. 거기까지. 예, 예. 예, 오늘 우리 참으로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 예, 예. 아, 가스공사에서 일을 하시는 예. 윤재열님 예, 아주. 창부타령까지 멋지게 불러주셨습니다. 이제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투자하시는 거잖아요. 준비하시고 그렇죠, 예. 그다음에 그 후배의 그런 요청 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고 정말 내가 그날 트로트하고 경기창은 예. 책임지겠다. 그렇죠. 아, 한 15분 내지 20분은 제가 그냥 아주 저 예? 아주 장구 치면서 또. 또 그다음에 그 노래방 그 기계 틀어서 네네네. 트로트하고 경기면은 제가 한번 한 15분 내지 20분을 책임지려고 노래 그렇군요. 준비하고 그렇군요. 있습니다. 예. 우리 보통 우리 주변 얘기할 때 네. 우리 만나서 밥 한 끼 밥 한번 네. 먹어 네. 술 한 잔 휘어 네. 그래가지고 10년 20년 가거든요. 그렇죠. 인사가 술 한 잔 하지 뭐 그게 인사지. 근데 혹시나 립서비스였는지도 모르는데 진짜 준비를 하시는군요. 아, 후배를 위해서. 전 그 후배하고 아.
그날 그 증인들이 한 30명 있었으니까. 그렇죠. 네. 그 증인들을 위해서라도 또 제가 실천을 해야죠. 아주 멋진 약속. 그리고 지금 멋지게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윤재열님 옆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저절로 이렇게 붕하니 좋아지는 게 참 즐겁습니다. 혹시나 그 회사라든가 이런 주변에 이렇게 그 우리 놀이문화라든가 회식문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아쉽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회식하면은 그냥 뭐 젊은 직원들이 있고 저같이 이렇게 좀 또 정년이 임박한 직원도 있고 그 계층이 다양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1차 먹고 2차 맥주 한잔하고 헤어지고 막 그렇습니다.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이제 회식하면은 젓가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. 또. 그래갖고 또 그거 맞춰서 지금 같이 노래방이 있습니까? 그냥 한번 두드리면서 또 어렸을 때는 그 군대 가기 전에 우리 형님들 그래요. 밤새서 젓가락 그래, 두드리는 거 제가 봤거든요. 그래서 저도 아 나도 나이 먹으면 젓가락 한번 두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저는 그 요즘도 그 회식하면서 이제 간혹 이제 저희들 그 MT를 이제 산속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거기는 뭐 노래방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젓가락 놓고 한번 두드리고 합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제 간혹 이제 행사가 큰 게 있는데 이벤트들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좀 그 국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초대도 하고 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젊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뭐 비보이 뭐 그런 거에 또 그다음에 그 뭐 대북 갖다 추고 그다음에 앰프 기타 갖다 막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자극적이고 좀 확확 그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틀린 게 이제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요. 경기민요 아름답습니다. 제가 경기민요 입문해 봤는데요. 그 하시는 분들이 진짜 미인이시고 얼굴도 곱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큰 행사가 있으면 꼭 국악인들 이게 또 제가 한번 출연해야 돼요. 또 목적이 하나 생겼네요. 그거 하면은 제가 꼭 가서 진짜 경기민요 이외에 또 배우는 게 또 있거든요.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장기자랑 한번 그 직원들 앞에서 꼭 한번 정년하기 전에 해보고 싶습니다. 아이고 정말 그 무대도 또 한번 그거 영상으로 좀 담아가지고 그건 알려줘야 돼요. 회사 그런 이벤트 때 지금 뭐 좀 저희들이 이제 올 10월 달에 공연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홍보 돼서 저도 이제 회사에 그 행사 있을 때는 그 국악을 좀 이렇게 널리 보급하고 알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 참으로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내가 나서서 보고요 표현해보고 이게 우리 거다. 이게 우리 피로 내려오고 맥박에 뛰었던 우리 장단이고 우리 소리도 하는 걸 그걸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이게 정말 창국사의 정말 그 아름다운 행진이거든요. 꼭 좀 한번 회사 무대에서도 한번 이렇게 날려주세요. 제가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무튼 뭐 저 회사 행사 있을 때 한번 도포자락 입고 올라가서 경기민이 한번 쫙 한번 뽑겠습니다. 후배도 쫙 그냥 아주 끝내줘 버리겠습니다. 오늘 이제 아현동 국사무에서 우리 경기민요 배우시는 윤재열님 직장의 후배 그 부모님 잔치를 위해서 벌써 4년 전부터 경기창 배우시고 회사 이벤트 때 도포자락 입고 경기창 한번 흐트러지게 한번 해보시겠다는 그 멋진 꿈 투자 미리 하고 계신 우리 윤재열님 오늘 너무 만나 뵈어서 반가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